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조입니다. 자,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성능이 뛰어나며 가격이 합리적인 마이크를 찾는 분들일 겁니다. 소니 ZV-10 것 같은 브이로그용 카메라, 곧 출시된 아이폰 14에 최적화된 마이크를 찾는 분들일 거예요. 성능이 뛰어나며 소니 ZV-10, 아이폰 14, 안드로이드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브이로그용 마이크 존재할까요? 2022년 저는 이 마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코미카 VM10 프로예요. 2년 전 대한민국을 강타한 코미카 VM10-2의 후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미카 VM10 프로의 구성품, 외형, 수음 테스트, 라이벌 마이크와의 비교 보세요. 소니 ZV-10 코미카 VM10 프로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VM10 프로 출시 기념 1+1 이벤트까지 준비했어요. 참고로 지금 이 영상도 VM10 프로로 녹음하고 있어요. VM10 프로의 정가는 69,000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VM10 프로는 제가 직접 사용하고 테스트했으며 과연 이 마이크를 2022년 여러분들께 소개해도 좋은 마이크냐 고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VM10 프로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도 좋은 마이크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코미카 VM10 프로가 여러분의 69,000원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코미카 VM10 프로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소니 ZV-10이잖아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브이로그용 카메라입니다. 물론 소니에는 ECN, B1M 같은 고성능 마이크가 있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런 초고가의 마이크는 아니지만 준수한 성능의 마이크로 간다. 그리고 나는 스마트폰으로도 가끔 영상을 촬영하는데 조금 있으면 아이폰 14가 출시되잖아요. 아이폰 14로 영상을 촬영하며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촬영하면서 동급의 마이크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최신의 마이크를 원한다. 이런 분들께 코미카 VM10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코미카 VM10 프로의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VM10 프로는 구성품부터 다릅니다. 전용 캐링 케이스, VM10 프로 본체, 쇼크 마운트, 데드캣, 카메라 스마트폰용 마이크 케이블. 뭐야, 평범하잖아? 아닙니다. 코미카 VM10 프로는 바로 이 케이블이 기본 동봉입니다. USB C2C 케이블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마이크는 이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코미카 VM10 프로는 이 USB C2C 마이크 케이블이 기본 동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맥북 프로, 노트북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구성품은 동급 최강입니다. 그 다음은 VM10 프로의 외형과 기능입니다. VM10 프로는 최신의 마이크답게 외형과 기능 역시도 동급 최강입니다. 전작인 VM10-2와의 비교입니다. 바디는 플라스틱 없는 풀메탈로 제작되어 마감이 뛰어나고 가볍습니다. 후면에는 아웃풋 겸 실시간 모니터링 단자, 하단에는 4분의 1인치 나사산, 그리고 동급 최초로 노이즈 없는 볼륨 조절을 위한 개인 컨트롤러가 탑재됐어요. 대박이죠? 참고로 VM10 프로는 번거로운 배터리 장착이나 배터리 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이 마이크 케이블만 꼽으면 그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를 증폭하는 무단 개인 컨트롤러가 탑재된 겁니다. 또 이 개인 컨트롤러가 어떤 장점이 있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카메라와 달리 자체적으로 볼륨 조절이 어렵습니다. VM10 프로의 마이크 설정을 디지털로 설정하고 측면 USB-C 포트와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을 연결하면 상단 개인 컨트롤러를 활용해 마이크 자체에서 자연스러운 볼륨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VM10 프로는 측면 USB-C 포트를 사용하면 후면 아웃풋 단자를 실시간 모니터링 단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하면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볼륨이 적당한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VM10 프로는 후면 아웃풋 단자를 모니터링 단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VM10 프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마이크를 연결하고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코미카 VM10 프로와 카메라 스마트폰의 운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소니 ZV-1, ZV-10입니다. 코미카 VM10 프로는 당연히 모든 DSLR 미러리스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에 장착할 때는 마이크 설정을 아날로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이크 케이블은 3국2 3극 케이블을 연결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ZV-1, ZV-10처럼 고성능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활용하며 고성능 브이로그용 마이크가 필요하다? 코미카 VM10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안드로이드폰입니다. VM10 프로는 카메라 뿐만 아니라 모든 안드로이드폰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측면 USB-C 포트를 사용할 때는 설정을 디지털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은 아이폰입니다. 코미카 VM10 프로는 안드로이드폰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폰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VM10 프로는 기본적으로 USB-C2C 케이블만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아이폰에 연결하냐? 잘 보세요. 지금 코미카 VM10 프로와 제 아이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을 봐주세요. 잘 보시면 C타입 케이블에 어떤 젠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코미카의 CVM-SBC-LN 라이트닝 젠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동봉된 C2C 마이크 케이블에 라이트닝 젠더만 연결하면 여러분의 모든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곧 출시된 아이폰 14에도 코미카 VM10 프로를 장착해 저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노트북입니다. 저는 맥북 프로 16인치를 사용 중인데 기본 동봉된 USB-C 타입 단자를 맥의 C타입 단자에 연결해주세요. 그럼 그 즉시 맥북 프로에서도 코미카 VM10 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편집이나 영상 편집에 녹음용 마이크로 최적일 거예요. 그 다음은 짐벌입니다. 코미카 VM10 프로는 워낙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이런 소형 짐벌 또는 대형 짐벌과의 궁합도 훌륭합니다. 소니 ZV-10 크레인 M3 VM10 프로의 조합입니다. 측면 4분의 1인치 나사선에 매지감을 연결하고 VM10 프로를 장착했어요. 무조건 하슈에 마이크를 장착하는 소니 마이크로는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자, 이제 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수음 테스트입니다. 코미카 VM10 프로가 아무리 다양한 구성품,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고 가격이 합리적이더라도 수음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소니 ZV-10의 내장 마이크입니다. 지금 저와 ZV-10은 약 50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소니 ZV-10의 내장 마이크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니 ZV-10의 내장 마이크로 제 목소리를 수음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소니 ZV-10의 내장 마이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니 ZV-10의 코미카 VM10 프로를 장착한 겁니다. 조금 전 ZV-10의 내장 마이크와 ZV-10의 코미카 VM10 프로의 조합 비교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소니 ZV-10의 내장 마이크입니다. 소니 ZV-10의 코미카 VM10 프로를 장착한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코미카 VM10 프로입니다. 그 다음은 VM10 프로의 성능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타사 마이크와 VM10 프로의 성능 비교입니다. 타사 마이크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예요. 한번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코미카 VM10 프로 비교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소니 ZV-10입니다. 그럼 다시 코미카 VM10 프로입니다. 조금 전 소니 ZV-10 비디오 마이크로와 소니 ZV-10 코미카 VM10 프로 비교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소니 ZV-10입니다. 소니 ZV-1과 코미카 VM10 프로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비디오 마이크로와 코미카 VM10 프로 비교해보세요. 이번엔 아이폰과 코미카 VM10 프로의 비교입니다. 지금 제 아이폰은 아이폰 12 프로지만 곧 출시될 아이폰 14를 상정하고 비교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폰의 내장 마이크입니다. 이번엔 아이폰에 코미카 VM10 프로를 장착했습니다. 조금 전 아이폰의 내장 마이크와 아이폰 플러스 코미카 VM10 프로 비교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폰의 내장 마이크입니다. 아이폰에 코미카 VM10 프로를 장착하고 제 목소리를 수음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폰의 내장 마이크와 아이폰의 코미카 VM10 프로 비교해보세요. 그럼 코미카 VM10 프로의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코미카 VM10 프로는 2년 전 대한민국을 평정한 코미카 VM10-2의 후속이며 기능, 성능, 구성품이 모두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동급 최초로 아날로그 개인 컨트롤러의 탑재, 모니터링 단자의 탑재, 아이폰, 안드로이드, 맥북 프로, 아이패드와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니 ZV-10, ZV-1과 같은 브이로그용 카메라의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의 브이로그용 마이크를 원하시는 분들께 VM10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VM10 프로의 출시 기념 이벤트입니다. VM10 프로는 출시 기념 한정 기간 정가 69,000원에서 10% 할인된 62,100원에 한정 판매됩니다.
그리고 출시기념 26,000원 상당의 VND4 ZM100 미니 삼각대와 BLG30 보레드가 추가 증정됩니다. 미쳤죠?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VM10 프로를 구매 후 여러분들의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에 VM10 프로의 리뷰를 업로드 해주세요. VM10 프로의 단독 리뷰도 좋고 여러분의 유튜브 영상에 자연스럽게 VM10 프로를 녹여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에 VM10 프로를 리뷰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VM10 프로를 하나 더 증정하겠습니다. VM10 프로를 리뷰하고 한 개를 더 받아 카메라용 VM10 프로, 스마트폰용 VM10 프로 풀세트를 맞춰보세요. 자, 그럼 오늘 코미카 VM10 프로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미카 VM10 프로, 제가 직접 사용하고 오랫동안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기 좋은 마이크다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오늘 리뷰와 VM10 프로의 출시기념 이벤트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상 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다음번 여러분께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